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지게차 작동법에 대해서 어떤 분이 요청을 하셔갖고, 간단합니다. 지게차는 일단 여기 키 넣고 시동, 여기 노란불 꺼지면 예열 끝났죠. 시동 한번 걸어줍니다. 겨울에는 이 노란불 꺼져도 조금 있으면은 엔진은 딱 쏠잖아요. 그 다음에 시동 걸어주시면 돼요. 시동 걸었죠. 그럼 보면은 이 핸들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전진 후진 보시면은 잠깐만 보죠. 1단 2단 두 개가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1단 2단 표시가 돼 있죠. 1, 2 보통 1단 출발해 줍니다. 1단 출발 1단 놓고 이걸 앞으로 밀면 전진, 뒤로 밀면 후진. 그리고 다음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깜빡이. 그 다음에 발 보면은 요게 지금 엑셀, 요게 브레이크, 요게 인치인데 인치는 많이 안 써요. 주로 브레이크를 왼발로 밟고 오른발로 엑셀을 밟습니다. 신발도 지저분하고 뭐 차도 지저분한데 할 수 없어요. 작업할 때는요. 워낙 먼지가 지게차는 많아가지고 깨끗하게 입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옷 입어봤자 하루도 못 갑니다. 막 기름도 묻고요. 신발도 좋은 신발 신을 필요 없어요. 단단하면 돼요. 여름에 이제 뭐 샌들 신고 일합니다. 하여튼 요거 XR 왼발 브레이크.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고 기아를 지금 제가 이제 주차되어 있는 이걸 일단 나가려면 후진해야 되잖아요. 후진 넣고 소리 들리시죠? 그 다음에 요거 레버로다가 왼쪽에 리프트에 들어주는 거, 리프트가 상에 나 있죠. 리프트 들어주고, 틸트 조금 안아주고, 틸트 수평 보실 때 보시면은, 잠깐만, 일단 후진기 끄겠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요거, 오른쪽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자, 어떻게 보시면 틸트 파이프 보이시죠? 틸트 파이프가 저는 수평을 보는데 안 보일 때는. 이거 미리 봐두세요. 수평이 어느 정도일 때, 틸트 간격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 받지 않으면 이렇게 완전히 붙어버리죠? 자, 이거 한번 받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갔던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받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받지 않았을 때 가꾸니까 수평이 됐을 때, 이 지게발 수평이 됐을 때 어느 정도면 수평이 될 거라는 것을 자기 지게차의 특성을 읽혀 두시면 돼요. 자, 보세요. 저는 이제 봤을 때 여기에 틸트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수평입니다. 이게 평상, 평지일 때 이게 땅이 뭐 기울거나 언덕이 올라가 있어도 틀려지죠. 자, 이 상태는 이제 지게발을 최대한 낮춰줘요. 지면에 거의 붙이다시피 해갖고, 지게발을 항상 그렇게 해줘야 돼요. 물론 지면 상태에 따라 틀리지만. 근데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에요. 누르면 이게 지금, 땡기면은 안 가죠. 사이드. 그래서 이제 후진해보겠습니다. 일단 넣고 지금 후진합니다. 후진하지, 일단 넣고 후진. 근데 손은 보면 항상, 오른손은 레버가 있어요, 레버. 리프트 내렸다 올렸다 해줘야 되잖아요. 오른손은 항상 레버, 왼손은 이 작업 중에는 이 노브라 그런데 이걸 잡아주고 이걸 잡고 작업하기 편해요. 주행할 때는 핸들을 잡아주세요. 이거 잡고 주행하면은 차가 전복이 되기 쉬워요. 차가 휙휙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행할 때는 핸들을 잡아주시고 작업할 때는 노브를 잡아주시고 이거 꼭 아셔야 되고, 발은 보시다시피 왼발은 브레이크, 오른발은 엑셀. 왼발 뛰면 가죠? 뛰기만 하면 가요. 살짝만 뛰어도. 악셀 안 밟아도 후진만 누르면 기아만 누르면 가요. 전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뛰기만 할게요. 자, 일단 앞으로 간 다음에, 자, 이거 브레이크에서 악셀을 지금 브레이크만 뛰어도 차가 움직이죠. 후진 기어 놓으면은 브레이크만 빠도 차가 움직이죠. 왼발 오른발이 잘 돼야 돼요. 양발 운전이. 이거 학원에서는 양발 운전 안 가르쳐 줍니다. 영혼 렌징에 차도 혼자 하시는 분은
그건 연대 드신 분인데 양발을 못 쓰세요. 이거 만약 한 발 갖고 하면은 지게차 늦어서 안 돼요. 미세한 작업이 안 돼요. 물론 주행 중에는 가능한데 작업할 땐 한 발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양발 갖고 가셔야지 미세한 작업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해요.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 중에서도 한 발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오른발 하나 갖고 작업하시고 왼발 갖고 인칭 받아주기 하는데 저희는 인칭은 별로 사용 안 해요. 정내분은 인칭이 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인칭은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정리 작업할 때 이거 이 정도 밟으면은 보세요. 인칭 브레이크라는 게 이렇게 밟아주면은 유압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푹 밟으면 브레이크 작용하는 건데 이거 두 번 작업해야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만 갖고 작업을 해요. 브레이크하고 엑셀 모르지. 근데 몸이 약간 오른쪽으로 쏠려 있지 이렇게 되면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거 할 수 없죠. 원래 세 개 다 써주면 뭐 더 정리에 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이런 두 개 갖고만 작업합니다. 자, 뭐 그럼 뭐 더 이상 뭐 주행할 때 보면은 오른쪽 백밀러 보시면은 요거 사이드 밀러죠. 오른쪽 사이드 밀러 보시면은 뒷바퀴 보이시죠? 뒷바퀴. 오른쪽 사이드 밀러 조정할 때 뒷바퀴가 회전되는 게 보이잖아요. 회전되도록 사이드 밀러 맞춰주셔야 돼요. 작업할 때 보는 거예요, 작업할 때. 주행할 때는 요 위에를 봐야죠, 위에. 그 다음에 왼쪽은 그냥 그 옆에만 보이시면 돼요. 한쪽 바퀴만 보면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머리를 내놓고 보면 됩니다. 머리를 이렇게 내놓고 보면은 뒷바퀴가 보이니까요,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룸밀러인데, 룸밀러는 잘 안 보게 돼요. 거의 안 보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이거는 그냥 후진 작업하고 작업할 때 켜놔요, 의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의지하는 게, 여기 라이트 보면은, 여기 라이트 스위치거든요, 라이트 스위치 키면은, 이 후진 감지가 들어와요. 이게 저한테는 아주 새로운 감각 기관입니다. 눈이고 귀예요. 얘가 후진하다 뒤에 불쳐가시면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로 듣고 이제 아는 거죠. 감각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후진 감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와이퍼고, 요거는 비상벽보이고, 레바는 이제 여기 자동발 레바라서 이거 오른쪽 거, 왼쪽 거. 요건 이제 리프트. 아, 이거 틸트, 안아주고, 밀어주고, 리프트 들어주고, 내려주고. 근데 자동발은 이거 오른쪽, 땡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밀면 앞으로 가고. 이거는 차마다 좀 틀려요. 호스를 바꿔주면 그거 바꿔야겠고, 한 번에 양개식이라 그랬고, 이렇게 땡겼을 때 같이 벌어지는 게 있고, 한쪽으로 가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럼 뭐 작업은 쉽죠? 지게차 조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게차 조작은 어렵지 않은데, 영업용 지게차가 어려운 건 뭐냐면은, 며칠 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시간당 지금 한 타임에 40분에 6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뭐 5분에 끝나는 작업도 있고 40분 넘어가는 작업도 있고 그래요. 5분에 끝났다 그래서 그게 비싼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뭐 6만 원이 뭐 시간당 6만 원이다 그러면은 시급 6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어떻게 따져보면은. 근데 그 6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지게차가, 영업용 지게차가 장비기도 투자해야 되고, 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전화도 투자해야 되고, 그동안에 그 영업도 계속 꾸준히 해와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이 거의 지게차가 지게 돼 있어요. 뭐 왜 그런지 모르는데, 뭐 민사까지 가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날려고 하다 보니까 영업용 지게차가 많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애매한 모험이 굉장히 많아요, 작업하다 보면. 대부분 애매모호한데 그 책임을 지게차가 다 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6만원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6만원 벌러 갔다가 몇백만원 해먹는 경우가 많아요. 6만원 벌러 갔다가 600만원 해먹으면은 100시간 일을 해야 될 걸 갖다가 다 한 번에 까먹는 거예요. 요즘같이 불경기에는 한 달에 100시간 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못하시는 분은 100시간 미만으로도 일 많이 하거든요. 그 100시간 600만원 해봤자 기름값 빼고 오일값 빼고 또 빵꾸 한번 나면은 5-6만원 날라가죠. 타이어 파스 나면은 20-30만원 날라가고요. 그러면은 40분당 6만원이 결코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봤을 때는 지게차가 영업용 지게차가 이거 되게 쉽게 보이고
돈 잘 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일이 아주 쉽게 끝났을 때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기름값도 안 들었을 때 따졌으니 뭐 6만 원이 많은 건데 뭐 기름값 들어가고 소모품 들어가고 제 인건비랑 같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 지게차라는 거는 순수하게 제 몸만 갖고 일을 한다면은 6만 원은 뭐 많은 금액이죠. 시급 6만 원. 그것도 40분이니까 시급으로 따지면 9만 원이 돼버리네요. 근데 이게 장비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장비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아니잖아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하는데 장비 투자해야지, 사무실 유지해야지. 그리고 제일 큰 게 그 위험성. 그 위험성을 다 지금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기 때문에 영업용이 힘든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영업용. 그 비싸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6만 원이면은 아낌없이 주세요. 6만 원 안 주시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자, 감사합니다. 드림 지게차였습니다. 오늘 간단히 영상 보여드렸어요. 일단 지게차 조작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작업하는 과정이나 그 모든 게 다른 게 어려운 거죠.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게차가 한 달에 어느 정도 타는지 제가 5월 한 달을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먼지가 잘 안 보이는데 3751.6시간이에요 지금 지게차가. 여기 제 지게차는 이제 시간으로 표시가 되는데 요거 이제 오늘이 5월 2일이에요 어제 5월 1일 그 근로자의 날 하루 쉬었어요. 오늘 1시간 작업했던 건 빼버리겠습니다. 5월 1일 한 하루 쉬었고 5월 2일 첫날입니다. 5월 30일 날 끝나고 6월 1일 날 제가 요 시간을 다시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영업용 지게차 한 달에 어느 정도 일을 하나. 물론 제가 평균은 아니지만 일단 랜덤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